계속 치고 있는데. 이거 뭐, 있는데. 뭐 이거 뭐 됩니까 이거? 잠깐만. 와드 없는 거 같네 안에. 시체에 못 타요? 시체에 못 타요? 이렇게 무난하게 바텀 밴드고 이러면 니달리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더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오리필 우리 갈 길 갈랜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오! 오리아나 상대로 드레이븐 약간의 자살 버튼이긴 하거든요. 아 이게 뽀삐가 서포터일 수도 있구나. 르블랑 정글픽이 중요하다 이러면. 우리 빈터씨가 예전에 빛날 때 르블랑 잘하긴 했죠. 정글밴의 정글 센 정글 리신 같은 것도 자를까? 자르반 같은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대천밥. 근데 이거 약간 T1이 싫어하는 구도 같긴 한데 카직스가 사이드 억지력이 좋아서 제우스 묶어두기 좋은 것 같아. 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T1은 제우스가 나가서 활동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거기서 메뚜기가 카운터를 치기 때문에. 어? 뭐하지? 잭스 무난하네. 한타는 T1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딱 그거야 그냥. 제우스 묶어두기 전략. 쟤네가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 제우스 묶어두기니까 오리아나 풀어준 거지. 오리아나는 본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방식인 것 같아 쟤네들이 원하는 게. 너네 조사병단 제우스 묶어두면 우리가 이긴다. 아 T1 데미지 많이 필요 없어요. G2가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아 데미지 많이 필요 없음. 상대방이 파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할 게 없기 때문에 탑들이 이럴 때 좀 불쌍하죠. 눈치 보면서 경험치도 몰래 몰래 먹을 겸. 이 근데 오리아나는 호응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뭐. 사실 맞아요. 메뚜기도 반반 가면 좋은 정글이라. G2도 아, 불만 없을 듯. 바텀 채굴하기 쉽고 카지스 키울 수 있고 수합 단계에서 미드끼리 갱 압박받으면 불편한 건 오리아나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딱히 싫지 않을 듯. 바텀 채굴해주고 정글럭 뒤에 반반 파밍 됐고 미드 갱압박 받아가지고 오리아나가 불리하니까 르블랑이 지금 좀 보고. 아마 얘네는 사이드 컨트롤 단계에서 이득 볼걸? 얘네들은 뭐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갈고리가 맞진 않았습니다만 세주안이 심어주고 봐야겠죠? 좀 더 어? 다시 한번 쿵쿵기에 들어가자! 엇박으로도 막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잡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너지만 더하면 저 조합에서 뭔가 만들어지길 어렵다는 얘긴데 했거든요? 그리고 미드에서도 라인을 밀고 넣어서 체력을 빼놓기 때문에 이거는 G2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보면은 이것도 이득을 봤어. 아직까지는 르블랑 이제 Y이긴 하네요. 바텀은 세주 카밀이니까 한번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은 이제 미드 푸시로 때문에 나온 거거든? 이거는 뭐 세주 카밀이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맞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들어가서 CC도 최대로 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드 쪽에서는 그러면 반대편 이득 봐야 되는데 이득을 못 봤죠. 르블랑 푸시 들어가지고 수합되는 과정에서 드레이븐한테 어? 키 들어가는 카지스 이제 그건 나왔다. 여기 얘네 이제 게임 시작인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막대요. 드레이븐! 오오 야이크엠 씨다씨 형! 형 나이스! 야 드레이븐이 먹는 줄 알았잖아 형. 야 이게 그검이 나와서 욕심났나? 그검 사용료를 걷겠습니다 하고 드리븐이 아씨 그검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인정하고 화내려고 하다가 그검은 약간 팀 전원 복지를 위한 아이템이잖아요. 그검 사용료를 걷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냥 유충 다 먹었다? 이거 우리 돈으로 때려야 되는데 너네 잘 걸렸다 이제 K 내고 포탑 다 부시겠다 이거거든요? 아 G2의 저력이 보통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 미키스 근처에 와 있는데 어 노플인데 잭스 와 오 미키엑스 일단 그 그림 작업 때문에 좀 게임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G2가 노리는 게 이런 거겠죠. 사이드에서 이득 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시작인 느낌이에요. G2는 드레이븐 300스택 아니야 좀 있으면? 산사바님이 크레이지 캣보다 드레이븐 잘해요? 이렇게 이제 인방충 욕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인방충 욕을 먹는 거예요. 오! 그치 이제 리엔즈 방 가서 강키님은 하신지는 잘하시나요? 이지라 하는거죠. 존나 화나죠. 와 나이스
와 잘 끊었다. 흐름 되게 안 좋았는데. 야 이거 진짜 큰데? 그렇습니다. 손해만 보다가 한 번 이득 봤네. 진짜 크다 이거. 오 잠깐만 드립은 템이 좀 무서워. 정수라고 좀 무서워. 오 크레이지 캐시면 땄나요? 코뚱이는 땄다? 코뚱잉이나 크레이지 캐시한 누가 더 잘해요? 그리고 상대 순간적인 어떤 그리고 그렇죠. 날리기 이런 거 날리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날리기인데. 어 톤 한번 빼주고 뽀삐가 분탕 오지게 친 거 빠르게 커트하고요. 어 여기서 르블랑이 칼리를 오 칼리 살았어. 칼리 살았어. 오오오 오 살았어. 아 죽었다. 아 킬 오 배시버 쿨타임 지렸다. 미친. 제우스의 소령이에서 배시버 걔 오졌다리. 뱄어요 뱄어요 잘 뱄어요 진짜. 와 기가 막힌. 와 진짜 위험했는데. 아 상대 위험했는데.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뭐 전령 쪽. 어, 아 이건 괜찮아. 네 아직 캡스가 남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도 일로 와봐. 어? 궁이 남아있네? 갈 공간이 이렇게 많아 보이질 않는데요 이렇게. 캡스 궁 남아있다고 한 소리 했을 듯. 아 드레이븐이 킬 먹고 죽었나요? 그 아이템 꼬라지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잠깐만 아이템이 되게 대박은 아니네요. 이게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대박은 아니네요. 이 과정에서 막 밀고 들어가는데 드레이븐 템 보니까 꼬라지가 좀 심상치 않긴 하네. 네 구도가 충분히 서로 할 만한 가운데 여기서 위아래로 좀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어 여기서 900원 먹었네. 900원 먹었네. 와 근데 야이크 잘한다. 여기 살 뻔했네 저것도. 제가 달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제우스가 1대1을 아 부시 플레이 굉장히 숟갈통 다음 판단이었어. 되게 그 숟가락 같은 판단 거지. 일반적으로 저기 원딜 대 원딜 부시 컨트롤 중요하니까 되게 그 숟갈 다운 플레이였어. 원딜 싸면서 저거 한 방으로 끝나지. 칭찬입니다. 어 먹으면 3개예요. 지금 형들 주는 거 맞나요? 먹으면 3개인데요? 오 지투 형도 개 쫄리는데요 이러면? 근데 얘네 가불기 걸렸다. 사이드 조합인데 드레이븐만 잘 커가지고. 사이드 조합인데 잘 큰 게 드레이븐이야. 근데 드레이븐은 사이드 합류 안 돼. 그냥 T1가 수비하다가 적당히 욕먹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드레이븐만 문제예요. 예 맞아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아 위협적인데 안 싸워주면 돼. 드레이븐도 지금이야 저 아이템이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아이템 좀 더 뜨면 이제 오리아나가 드리븐 잡거든요. 사이드도 불편한 줄 알았더니 뭐 잘 커가지고 메뚜기가 약간 피크 타임을 놓쳐가는 느낌인데요. 딱 그건 나왔을 때 게이드 볼 줄 알았는데 게이드 게 안 나와서 약간 메뚜기가 설계한 대로 안 가는 느낌? 계획은 그럴싸했어. 그건 타이밍에 이득 보 실제로 많이 봐가지고 그럴싸했는데 한타를 조지는 바람에 있어서 CC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 좋다고 보긴 어려워서. 그렇죠. 아, 그렇죠. 어, 한번 달려 들어보나요? 어, 카민이 없는 위치에서 한번. 위쪽으로 직결했습니다. 이거 한번 더 오고 있죠? 야이크 궁으로 핑퐁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잡히고요. 야이크 죽는 동안에 뭐가 되나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죽었고 게이딩인데 끝났는데 이러면 한타가? 야이크 죽는 동안 딱히 뭐가 안 나왔는데요 얘네들? 야, 이 판은 잡았네 이러면. 아 좋아요. 이제 확인됐는데 빨리 가려다가 끊기는 모습만 안 드리븐을 위한 조합이 아니요. 카미를 아래쪽에 있고 이거 홈런 치면서 먹을 생각인가요? 기다립니다. 일단은 네. 오 뭐야? 드레이븐을 뭐야? 어,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네, 이게 어 그리고 날아가서 네, 잠깐만 한 다시 어 다시 그거 해요. 진영 잡어. 그렇지 다시 진영 잡으면 돼. 다만 가지 마. 한타는 쟤네가 안 좋아 조합이. 방황하지 말지어다. 오늘 완전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미 게임 자체가 G2는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G2가. 이거 하나 결정 딱 내려야 됩니다. 방을 먹을 건지 견제를 할 건지. 야이크가 있는데. 계속 시간 끌고 있고 바론이 뭐 당장 잡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있는데. 스틸 변수 있는데요? 카직스 쪽 마크도 중요하고요. 속도가 느리니까 카밀도 이제 테리 쓴 거거든요. 우스형 카밀이 와야 또 카직스 마크. 우스형 카직스 밀어줘. 벽뒤로 봅니다. 벽뒤 봅니다. 이런 거 뺏기면 또 이상해지지. 오 데미지 되나요? 아 안 되죠. 그리고 바로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게임이 르블랑이나 얘네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르블랑이 피해 의미가 안 나오는데요? 르블랑 때문에 메뚜기 손해보고 르블랑 때문에 템포 들어가지고 약간 공턴 못 잡고 르블랑의 의미가 안 사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Y 르블랑 팀원은 예스 오리아나 이것이 밸런스 잡힌 조합이다. 근데 물론 설계는 있죠. 그검 타이밍에 게이드 볼 줄 알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설계도가 망가진 조합은 아니긴 했어. 근데 만약에 그 전령하타 전에요 있잖아요. 전령하타 전에 그림자 검세를 걷지 않고 드리블이 그 전에 키목 봤으면 달랐나? 오! 그렇죠. 이거를 지원이 좀 막아내면 촤. 그렇죠. 그러니까 벽으로 또 밀어서 뭔가 만들려고 싶은데 데미지가 없죠. 시투 안 되는데요. 뒤에 잡혔고. 라인이 없어요. 앞라인이. 누가 막아 줄 수 있나요? 탱커가 노탱조. 앞라인은 중요해. 끌어내죠.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지투의 조합은요. 네, 앞라인이 없는데 네. 앞장서겠어요. 누가 싸울 거야? 달려 들어갑니다. 오! 와우! 샤크웨이브. 망골 차이 26분 좋다 깔끔하게 이겼다 경기 내용 좋았다 JJ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어 한번 상대가 조합의 의미 살린 거 있었는데 뭐 잘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기력이 좋은 것 같아 경기 내용이 상대가 픽의 의미를 보여줬음에도 보는 장면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그걸 잘 눌렀다 이드르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틀겠죠 근데 쟤네 입장에서는 너무 승리 공식이나 반대로 확인했어 한스가 짊어지는 지투? 이거부터 조금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조합상 드리븐이 크는 건 큰 도움 안 되는 게임이라 쟤네 입장에서 완전 반대로 갔어 애초에 뱀픽부터 원래 드리븐이 그래요 대부분 드리븐은 프로시에서는 주인공으로 주는 픽이 아니야 그냥 라인전 세니까 그걸로 넘겨서 뭐 궁이나 써주고 뭐 해라 약간 좀 팀 편하게 해주는 픽이라서 원래 드리븐 대회에서는 그래 가성비 좋은 중반형 원딜 같은 느낌 뜨뜨뜨뜨의 드리븐이 나왔다면? 데이터로 이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26분 39초 만에 게임이 끝났고요 네. 와 딜량도 사실 뭐 오리아나와 칼리스타 딜량은 그렇다고 쳐도 카밀의 저 뚝소 사월은 딜량이 눈에 쩍 띄네요 오 한 번 더 하네 블루 1픽으로 가져온 드레이븐 메나타 칼리를 막아두고 가져오는 드레이븐 루나미 하실? 뽀삐를 뺏어오나요? 뽀삐 루시안? 루나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는 바루스 노틸 가져와야겠네 이런 얘네들 레나타 없잖아 노틸은 확정 다른 픽 이제 어? 걸러요? 사거리 측면을 좀 더 에고가 나와도 노틸 필요하지 않아요? 예. T1이 노틸을 고르기엔 G2 서포터 뽀삐가 좀 무서워 저 심지어는 G2가 좀 유리한 듯 이러면 서폰 내리고 알리스타 각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서폰 내리는 게 좋아 보임 자크 없는데 너 뭐할래? 우드르 후웨인? 카밀 후웨인? 어? 솔? 솔 비에고? 초반에 어떻게 게임하려고? 우르고 얘네 중반에 점찍기가 센 조합이네 알리 굿 알리는 예정된 자리였고 근데 이러면은 비에고는 왜 나온 거예요? 비에고 약간 초반 청소해주는 용도인가? 아니면 뭐 점찍기 좋은 조합이니까 중반 이후에도 뭐 점찍은 거 변신해? 말이 안 되진 않는데 얘네 점찍기 원툴이야 드리븐궁, 노틸궁, 아우솔궁, 우르고궁 간다! 한 명 잡는다! 잡은 다음에 공포 옷 갈아입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초반에 지투가 어떻게 하냐는 좀 문제인데 은근히 아우솔하게 달린 것 같은데 아우솔이 하기에 따라 라인전 리드하기도 하니까 에어건은 캡스하게 달린 것 같다 근데 알리가 너무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제 취향으로는 지투 좀 뱀픽이 별로인 것 같아요 점찍기가 세긴 한데 점찍기를 막아낼 알리스타 산테가 있어가지고 좀 별로 같아 보인다 한타도 지투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저게 점찍기 원툴인데 그런 건 사실 앞에 돼지가 막아주면 땡이거든요 알리랑 산테가 막아주면 될 것 같은데 뽀삐가 날리기도 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유연성이 없는 느낌? 다 뭔가 꽉 경직된 느낌? 궁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우리 궁 못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 이러면 이제 노틸이 궁 찍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노틸이 궁 찍으면은
맞는의 직선 거리에 산테나 알리가 서 있으면은 리듬이 끊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G2가 좀 쉽지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오오 정상 라인인데 이걸 하네. 이건 새삼 문득 알리스타가 얼마나 1레벨 등신인지 보여주는. 아 이거 잘했다. 이건 초반 1레벨 알리가 등신이니까. 아 인정. 이건 깜빡했다 야. 아니 원래 1레벨 알리 나오면은 의식해야 되는 건데 깜빡했어. 너무 오랜만이라. 이거는 잘한 듯. 어? 와. 어? 1레벨의 센거를 잘 활용하고 있고. 경멸 넘어가면 아, 죽어요. 지금 제우스. 네. 나오게 넘어버렸네요. 챔피언이라. 이거 그리고 우르곳이 이래 때문에 경멸 오! 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랩 우르곳 입장에서는 이레벨? Q 맞으면 슬로우? 오! 이거 죽음 오! 그래도 이거 오너가 딜교환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턴 넘기기 너무 좋은데요? 잘 빠졌고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 뭐야? 영문명 비고 되게 아땅한데 목소리가 어? 솔로킬 나와버렸구요. 벌써부터 오타니 예, 좀 빠르게 홈런 치고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게 어떤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점 아닐까요? 솔과 비고. 할까 말까. 아니? 이건 좀 아쉽네. 아쉽다. 게임 다 풀렸는데 약간 돌아갔네. 아 근데 이러면은 조합적으로 이제 에고 솔 안 맞는다고 까고 있었는데 돌고 돌아 비에고가 솔킬 먹여줬다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아니 이렇게 돼버리네. 좀 더 결국 호피의 특성 자체가 워낙 에고 온다. 에고 온다. 에고 그러니까 원래 저거 하기 힘든데 굴러간다.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것 같아. 만약에 풀 빼두고 뺐으면은 현우 말대로 아웃홀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되면서 좀 많이 굴러가는 것 같다. 대박 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궁원 툴 조합인데 아닐지도 이러면 산테도 근데 제일 크면 안 되는 게 아웃홀이야 산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턴 궁 뽀삐는 저런 거 잘 못 잡아주는데 오르고 돈다. 아 이거 뽀삐 조심해. 도망쳐 뽀삐 도망가. 안돼. 그러니까 내가 탱커를 플레이할 때 우르고 정도는 원래도 무서운 픽이지만 산테 입장에선 버틸만해. 드레이브는 날 때려 좀 땡큐야. 와 아웃홀이 제일 짜증나는 픽인데 지금 산테 입장에서는 아웃홀이 너무 잘 큰다. 바텀이 내가 볼 때 한 번 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해. 단단하게 하면 굴러올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노티 근데 풀 있다. 드립은 플래시 한 번? 아 그러니까 이게 가불기라고 바텀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장차가 있는 게 여기서 알리스타 바루사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서 언젠간 내려와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난 저게 이해는 가. 여기서 작살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100% 굴러오거든. 잡았을 때 파괴력이 엄청난 G2의 조합인데 이미 라일라이 나오고 있어서 라일라이 펀치 라일라이 찍. 아 여기인데 전멸까지 쓰면서 넘겼어요. 국가 잘 잡았다. 오 이걸 한번 살아주네. 오 이거 라일라이라 진짜 무서웠는데. 유도시 크산테를 압박하는 그림으로 가서 CS가 오 이네본 그리고 생육 뽑낼 때 생육 됐죠? 아직 넘어와요. 한 스탑을 오 나이스. 이거 우스정이 살아서 나온 각이라고. 오 저 딸이 역시 우리 우스정이야. 먹어. 딴 친구한테 양보하고야죠. 양보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야 빨리 먹어야 돼. 미드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네 먹어야죠. 빨리 이거 미드 버려야죠. 가야 되는데. 버리고 빨리 구매할 수 있는 바텀 라인 밀어서 저 웨이브 넣어야 되고요. 그렇지. 이거 못 때리면 알리가 먹나? 어디 갔다? 오. 에? 에? 빅기엑스 왜 안 죽나요?
올라가. 노틸러스. 어, 집 누르는 거 예반데? 그냥 죽어야 되지 않냐? 아니 이거 좀 색대를 파견해서. 아 근데 이게 멘탈 타격이 좀 있겠는데요? 그렇죠. 에? 아. 조금 더. 큐! 와, 저걸 살 생각을 하고 있네. 아니. 아, 저걸 살 생각을 하고 있어. 저건 죽고 뛰는 게 더 빠르지 않나? 6레벨이라? 어, 저거를 직화 생각을 하네? 아니, 물에 뜬 거 건져서 살려줬더니 욕심이 어디까지 되는 거야, 지금? 나와서 템이 좀 또라이긴 합니다, 지금. 캡스도 막 지승이 없거든요. 어, 노트해. 어, 그 다음 턴, 다음 턴 점사 조심해야 돼. 쟤네 옷 갈아입는다. 점사 조심해야 돼. 입히고 뭐 입고만 변해면서 될 수 있긴 해. 지령 잡고. 어, 솔. 와, 우리 우스 형 역시. 우스 형 진짜 미쳤다. 솔직히 브로큰 블레이드 카운터 챈 잡고 지금 너무 털리고 있거든. 만약에 탑이 저렇게 안 터졌으면은 게임 진짜 힘들었을 듯. 방금 한타를 통해서 뭐 T1이 뭐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봤다란 개념보다는 W 기가 날 수 있었는데 아까 썼는데 미녀네. 어, 굿. 미드 빈 거 같은데요? 어, 리퀴드식 운영 간다. 4명이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Let's go 리퀴드. 네, 이게 또 유충이 있다 보니까 Let's go 리퀴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르가 개 좋은데? 솔리드하게 아지르는 회복 시간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어, 이 정도면 뭐 추가 손해는 안 봐가지고. 어, 점사 조심 폭뢰. 점사 조심. 아, 일단 이거 주고. 저런 게 좀 무서운 조합이긴 한데 뭐 소울이 졸라 잘 큰 거 비해서는 뭐 한두 번 낼 만한 세금이라 생각해. 쟤네 입장에서는 저런 게 절실해. 소울이 올 때 한 번 따는 거. 근데 그건 있다. 산테 형이 자기 힘으로 잘 커서 팀에게 분배를 해줬는데 산테 형이 뭔가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산테 형이 잘한 거에 비해 잘 크진 않았네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잘 크고 더 받은 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잘 큰 정도 끝이네. 천상강님 뭔가 체감상 지금이 제일 셀 것 같은 천상강님인데? 딱 투코어 저 가성비 미친 아이템 들고 있을 때 이번만 좀 잘 넘기면 좋겠다.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호응이 아 이게 알리가 상대 움직임을 잘라야 되는 조합이라서 들어간다고 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잡았어. 킬 교환 좋아. 오, 산테 버티고. 어떻게 안 되냐? 아, 뭔가 어지러운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이득이 안 나왔네 별로. 아, 야이크는 잡아냈으면 나머지 다른 쪽에 대한 시야 장악에 T1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이놈 포탑 있나요? 어, 좋아요. 이걸로 시간. 어, 잠깐만 내려온다. 바로 납박해 살려. 나이스 턴을 오래 쓰면 T1도 바로 납박. 나이스. 어, 썰맹이면 바로 납박 안 하고 죽은 다음에 뭐라 했죠? 조금이라도 더 키워주면서 계속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실제로 오 회복도 했고. 오, 그리고 캡스 아래쪽에 있으니까 너네 텔레포트 지금 압박 넣고 있는. 노티 노티 깔끔하게 끊을 수만 있다면 노티. 어, 잘 날렸고요. 잘 잡았고요. 이거 텔도 빼고 챔프도 잡았죠. 라인 관리가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오데오도 꿀릴 거 없어 우리가. 이거 이미치 일단 파악은 했어요. 쟤네 너무 피싸기 원툴이긴 해. 조심스럽거든요. 먹었다. 한타 봐. 앞라인 세워. 피싸기 못 쓰게. 기다리고 잘 봐야 돼. 오, 벽궁 나이스. 피싸기 못 쓰고요. 쓸리죠. 어, 아래쪽에서.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고 잡아주고. 아우솔이 몇 대 때릴 수가 없어요. 아우솔 적공 무섭죠. 자야 그대로. 야 그대로. 네, 조금 더. 봐줘. 더 갈아요. 괜찮아. 계속 팀원 입장에서. 와, 우스형. 어, 우스형. 어, 제압골. 괜찮아. 사소해. 근데 젠 타이밍 때문에 용이 좀 불안할 수 있어. 이게 전술이 너무 좋았던 게 상대가 직선형 필살기가 많으니까 앞에 돼지가 다 서있어. 좌산테 우알리 써봐 하니까 못해가지고 바로 와해. 필살기 와해 돼버리고.
결국 한사마에서 끊겼고 페이커는 무기를 쓰면서 일단은 아웃되고 나머지는 또 상황은 얘네 용 못 먹었는데 어. 얘네가 그거 같은데 우리 산테를 너무 못 죽인다. 템을 더 뽑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산테가 뚫리진 않네. 조합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질투 조합이라. 마냥 기분 좋은 게 아닌 것은. 근데 오히려 저런 조합이라 한 방이 무섭기도 해. 한 방밖에 없는 조합이라 고개 터질 수도 있다는 거? 네. 견적 자체가 조금씩 안 나올 수 있어. 확률적으로 좀 낮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좀 많아질 수 있었다. 어 이거 그 상태 쪽 기태. 오 크게 됐습니다. 오 상태 아웃솔이 오면 그 상태 잡을 만해가지고. 라일라이 빔. 눈치를 좀 빨리 쓰게 됐거든요. 얼티밋 스트림.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뒤로 떼야죠. 블랙홀 옆쪽. 얼티밋 스트림. 용의 콧물. 어 굿 나이스. 너무 좋고요. 타고 넘어가기. 홍래 W 없나요? 아 우로 못 고쳤다. 오? 오? 설마? 설마? 아 까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산테 형이 지금 해준 게 많아서 제압이 안 붙어요. 해준 건 많은데 받은 건 없어가지고. 어? 뒤태? 뒤태? 너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개딱지 뜯어먹기. 똑같이 한번 당해봐. 옵니까? 예. 네. 밀고 죽겠다 이거. 어? 싸울 생각해? 찌르고 포탑 끼고 찌르고. 자 이거 뒤에 어? 쌍가 보나요? 우르고 녹은 거 아니에요? 자, 조심하면서. 와 도망가는 우르고 진짜 기괴하다. 다리 다리 움직이는 거. 상황이 좀 어지러워지는데 위쪽 아래. 어 시간 좀 많이 끌리네. 또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앞뒤는 세 명. 오오 경멸? 근데 궁 없잖아. 이게 아즈레가 되는데 아즈레가. 오. 와 이게 순간치. 오오오. 근데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요? 그냥 뭐 전멸 아끼면 안 됐나? 그러니까 도망가는 동안 뽀삐랑 교환됐는데 애초에 도쿄 뽀삐랑 교환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냥 전멸을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궁이 있으면 인정. 약간 방금 비비 플레이 뭔가 숟갈통 같았어요. 대단히 마지막에 그 발악 패턴으로 전멸 쓰고 죽는 게 대단히 그 숟갈통 같았어요. 아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리본 출신이라 그런가? 리본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숟갈통들이랑 발사하는 게. 피하고 땡단 마인드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선수 성향이 그런 거 같다. 선수의 성향이 그런 거 같다. 치면서 부르겠다. 결국 뭐 알리스타도 있고 포피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앞라인 세우면 안 진다는 마인드. 구도는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또 천상강림 갑자기 대박 나고 어? 우로 노플이긴 했는데. 아 잠깐만 산테 너무 피 빠진다. 아 아파 아파. 아 니콩골이 제일 아파. 천상강림 아. 대박 나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 티원도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수비에 수비. 돼지들이 앞라인 막아줘. 크기도 보시다시피 어 근데 블랙홀 좀. 어? 어? 에고? 에고? 어? 에고? 어? 에고? 빨리는 쪽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잽 위주로 툭툭 이게 알리스타도 잽잽 잽. 오! 와! 오! 타니! 근데 쏘리 한번 버티고 쏘리 쏘리 버텼는데 잠깐만 잠깐만 세우 쏘리 버텨가지고 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바루스! 무친 개사기 패시브! 계속 내리면 잡아요. 대마유씨 아 저 뒤로 가는 거 졸라 웃기. 아 저 왜 이렇게 웃기냐? 뭐 어떡할 거야? 뚱땅. 와 딜탱 바루스 공속은? 뭐 공템은? 패시버 때운단 마인드. 좋았다. 이번 세트 살짝 위기였지만 잘 풀었다. 이거 뭐 됩니까 이거? 어 잠깐만 어 산테 오 아니 와드 박힌 거 있냐? 와드 없는 거 같네 안에. 시체 못 타요? 시체 못 타요? 오 폭레 아 나이스. 아직은 평타 히트 스캔이거든. 좋았다. 꿀잼까지 채워주고 너무 좋아요. 아 정말 그 우리 우스 형이 계속 상승해. 약간 비비 형 오늘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호흡 곤란이 상태인 것 같아. 약간 질투가 맛이 없는 것도 맞는데 탑에서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T1이 움직임이 좀 괜찮아. 경기력 나쁘지 않아. 난 알리가 아래에서 플래시 땅에 버린 것도 옳은 거라고 생각해. 거기서 물론 실수지만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 굵직한 판단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데이터로
또 살펴볼 텐데요. 균등하게 딜 나왔네. 안 죽으면 이기는 조합이니까. 수 있었던 좀 지표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와중에 계속 어쨌든 한 방에 꽝 붙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이 시리즈는 탑 털리는 걸로 요약이 되고 있어 지금. 오, 토리스타나 아이번 빌드업 안에 칼리 플러스 메이킹 좋은 걸로 흔들어야겠다. 정글 나오나요? 근데 탑이 털리는 팀이 이게 블루사이드 탑 하기가 되게 어렵네. 바루스 칼리 바루스 금지. 빠른 정글이나 빠른 서폿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른 정글 나오네요. 레오나도 의식해야 돼. 아이번 레오나 괜찮았어. 그때 아이번 핵심은 레오나처럼 보였거든. 레오나도 의식할 만해. T1도 노트에 괜찮아? 여기서 산테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비 입장에서 그렇지. 나이스. 이러면 이제 아이번이 실드 씹을게 없어. 너네 탑에 탱커 이제 뭐 세울 수 있어? 우디드 오른 이런 거는 아이번이랑 잘 안 맞아. 데미지 나온 탱커가 좋아. 이러면 레오나 나오나? 어? 브라운? 딜탱! 잭스? 실드를 잘 받으면서 잘 싸울 수 있는 잭스네. 그러네, 이거 말고 없네. 없어! 럼블. 브라움은 럼블 좀 싫어하죠. 럼블 괜찮다. 어, 4-5벤이랑 4-5픽 괜찮네. 쟤네가 이게 좀 잭스가 나왔는데 맛있게 나온 느낌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약간 느낌? 잭스 힘들 것 같아. 쟤네가 스왑 하겠지? 쟤들이 스왑을 무조건 하고 싶을 듯. 어, 약간 3대0 금들감 나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잭스도 라인전 럼블이랑 할 만한 게 젠킹 주도권 있어 할 만한데 데모는 게 아이번이다? 에이, 이게 또 잭스 입장에서는 주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럼블 나온 거고. 브라운이 있는 쪽이라서. 그리고 브라운 수호자. 이게 빈결이거든요. 병 너머에서 더 수직적으로 큐스킬 던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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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춰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슬로우. 어, 잠깐만, 이거 좀 썼다. 아, 이거 노틸이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되나? 오, 칼리가 오니까? 아, 이거 아이번이야 살았다. 그러니까 정글이 왼쪽에 있어서 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번은 이거 해야 되거든. 이거 해놔야 돼가지고 지금, 잠깐! 나 세팅해야 돼, 못 가. 나 이거 묻혀놔야 돼, 침발라야 돼, 이래가지고. 못 가. 아이번이나 산 것 같아.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미드 쪽에 인원 배치가 T1도. 오! 오! 이걸 다 당겼고. 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름 지금 침바른 거 다 먹나요? 아, 이제 아이번 폭냅 중. 아이번 침바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이번이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성 혐오가 좀 심해. 한번 개사기인 버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애들이 막 왜 하냐고 뭐라 하던 데 있었어. 변수가 많은데. 그때 안 하면 바보인 수준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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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들어왔대요. 오! 이랩. 5, 2, 1, 큐, 평! 어... 아, 근데 잭스가 크는 건 좀 아쉽네. 쟤네 제일 중요한 건 잭스인데. 아이번이 잭스의 빨대 꽂은 조합이죠. 잭스가 잘 크면 아이번이 붙죠. 어. 어. 125원 또 못 놓거든요. 어. 어. 오! 오! 야. 무엇이? 이렇게 또 하나 끝내. 잭스 2킬 플러스 네. 2데스인 럼블. 2세트 잘했잖아. 한번 봐 드려. 어, 낚시?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거리. 낚시? 근데 이게 살 이미 이게 뭐 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어, 실드 슬로우. 어, 빈결? 지수가 좋거든요. 오, 고사리 손. 큐 도나요? 어. 아직 잭스가 지브에 못 갔다 온 상태라서 네. 라인 여기서 프리징해 놓고 좀 이득 볼 생각이에요. 아, 저 럼블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라인이 괜찮아서. 진행 중입니다. 비비 지금 멘탈 갈리고 있다. 비비 지금 멘탈 개 갈리고 있어. 탑 라인 보면서. 탑 허깅. 두 썸띵. 너무 욕심부리면 나오는 조합. 6레벨 찍히겠다 얘 무난하게. 브라움 아이번 막 찍었네. 2원 뒤에 서 있고 이러면은 진짜 되게 짜증나는 조합이라서. 약간 아이번 승리 공식이긴 한데 게임이. 어, 루스궁 맞아 버렸거든요. 아, 루스궁을 맞아 버렸다는 건 역경이 생긴다는 것. 그동안 했던 판 중에 제일 위험한 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이것도 그냥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아이번 너무 승리 공식이다 지금. 이것도 스마로 뺏어 먹으려고도. 아이고. 이거 지금 아이번이 고사리 손으로 때려요. 톡 톡. 어, 에어본 에어본. 오오오 에어본. 오 위험해. 오 큐큐큐큐. 잠깐 죽은 거 아니에요? 한번
어? 어? 실드? 승전보? 와우 나이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어딨어? 오! 개꿀잼? 여기서 대바대 하고 있었네? 무슨 일이 있던 거죠? 아 리싱궁 썼네? 일단 뒤를 잡혔었기 때문에 도주로가 없었거든요? 네 탑은 잭스가 텔 돌아왔어 이제 가면서 여기였는데? 솔방을 또? 그리고 지금부터 참참참을 하자 어디냐? 왼쪽으로 쳐 베테랑의 힐은 먹었지만 돈은 뒤처지고 있네 오너가 가네요 이거 만약에 VR에? 제압골드 떨고 있으면 되나요? 네. 이거 되나요? 근데 이거 좀 빡세 보이는 오 아니야 빨리 어 3인? 그렇죠. 3인이면 될 듯? 어 플래시? 또! 또 이거 숟가락 행동? 아니 어차피 텔 있는데 죽고 텔로 먹으면 되지 사실 원디 출신인 거 아니야? 제 그 부분을 뺏기가 선택이었군요 어 실드 붙이기 이게 슬로우를 붙이면서 더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드 붙이기 베이지를 좀 아직은 해야 돼요 실드 붙이기 빵 시원하게 하니까 실드 붙이기 실드 붙이기 베이지가 깍지를 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볼 땐 비비 형이 지금 스택을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코인이 있는 것 같아 사이드로 가면은 막기 진짜 힘들겠는데요? 지금 비비 형이 케어도 많이 받고 잘 큰 것도 맞는데 본인이 좀 말렸잖아 근데 이 상황조차도 잭스 대 럼블에서 잭스가 좋은 상황이야 라인전이 끝나고 저렇게 서로 그냥 먹는 것도 잭스가 좋아 그러니까 비비 형 지금 복지가 상당히 좋아요 아 50개지만 저 상황조차도 왜 럼블 빵킬이잖아 지금 이 상황조차도 이렇게 그냥 라인전을 오래 안 하는 것도 잭스한테 나쁘지 않아 이게 만약에 탑은 라인전을 그냥 무난하게 계속 했으면은 숨을 더 모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숨쉴 구멍은 있다? 이번에 죽으면 좀 아플 듯 그러니까 잭스 대 럼블은 게임이 혼란스러우면 대부분 잭스가 좋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도 지금 좀 약간 못하고 있는 팩트지만 T1이 턴만 좀 얻으면 오? 오 뭐야 이거 힐리생이에요? 빗나갔죠? 브라움이 좀 단단하긴 하거든요? 자 폰에서 띄우긴 했는데 네, 어 트리스 하나 올라오네? 저 트리스가 먼저 좋아요 아 이걸 저 포탑 쪽인데 네, 그나마 라인을 최대한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방금 힐리스 브라움인데 그러면 상대방 움직임 반대. 보면서 바위가 오오 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집 누르다가 큐 안 맞았어 여기서 잡고 타워까지 밀 수 있다면 T1 아 정면으로 한번 지금 뒤쪽으로 빠질군요 최대한 비비도 1대1에 오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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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 죽은 건 이제는 다 까먹었다 이제 아니 그래서 목숨 개많았는데 컨디션이요. 근데 이건 나는 비비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금 그냥 상수가 바텀 케어를 그냥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얘네가 그 상수가 바텀을 더 케어할 필요가 있나? 아이번이 잭스 쪽에 붙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라인을 이겨준다 무조건 잘해준다 그렇죠 오? 그때 아, 그때 안돼 안돼 야 얘 약간 올라갔잖아 얘 약간 올라갔잖아 뭐예요 이거 어? 트위스탄 없죠? 트위스탄 없죠? 잭스가 특포 들기 특포 들고 오긴 해 이게 오지게 죽었는데 먹은 게 맞아서 특포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일단 이 게임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비비 형이 이거 한마디 해야 돼요 너무 탑 방치했어 럼블 대 잭스인데 바텀 케어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비비 형 발언권이 좀 적을 거예요 야이크가 그냥 야 탑 버텨 라고 하면 응 라고 할 거야 아마 미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근데 사실 저게 아이번을 한 방에 어느 기점을 넘어가서 탑 게임을 많이 하면 털리는 게 럼블이거든 얘는 이제 T1은 이제 알죠 이거를 얘네가 존나 버리고 하는구나 얘네가 이게 얘네가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야이크가 주장하는 거죠 에이맨 미드 벌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어, 벌고 있어 너만 좀 살이면 이겨 근데 이제 잭스 쪽을 할 말은 그럴 거면 나 잭스 안 했지 살리는 게 안 되는 챔프거든요 저거는 파밍만 하는 게 어려워 맞아요 그게 좀 빡쳐요 원딜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해 솔직히 그거는 정글 미드가 그런 말 별로 안 하고 탑보 파밍만 하라고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바텀 듀오야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 자기들은 아무리 말려도 파밍은 되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이해를 못해 기본적으로 원거리 파밍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 어 이제 슬슬 복지해주나요? 그나마라고 표현하셨던 위에 시야 잡아주네 슬슬 확 들어가서 바루스 같은 친구 노리면 좋은데 오오오
네. 아, 근데 오, 역갑이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잡아내. 우리만 했는데. 내가 약간 멘탈 안 좋은 상태에 잭스 플레이했으면은 예를 들자면 새벽 5시쯤에 연패한 상황이야. 크크 이제 봐주네라고 좀 비꼴 것 같아. 씨발 이제 봐줘? 럼블 탭 안 보여? 와 근데 되게 잭스처럼 큰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잭스처럼 방치당해 망한 다음에 잭스처럼 알바노 사이드 먹고 크네. 더 잭스다 그냥. 이제 바로 나오는 타이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 어 뭐야? 어 뭐야? 플라잉 브라운 뭐야? 오 럼블 노플인데? 오 안돼 잭스의 멘탈이 회복되고 있어. 그리고 일단 CC 걸리기 시작하면 잘못되나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테스트인데 이거 한번 돌아서 잡을 수 있나요? 오! 오! 그렇지! 분호사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뒤쪽으로 한 패리 알리였구요. 미케이스 가운데로 들어왔고 아 저만 아니 저게 아니 힐리쌩 브라운 아니 힐리쌩! 너 왜 청두에 있는 거야? 뭐야 너! 아이범 브라운. 근데 보니까 야이크가 잘하네. 잭스 안 봐준 게 맞는 것 같아. 돈까지 왕창 땡겼고요. 저, 잭스가 완전 그냥 어그로 다 먹어주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네. 하, 이렇게 야이크가 롤을 잘해. 뭐 잭스만 나오고 있으니까 잭스만. 오오오 잠깐만. 오! 안 돼요. 뻥? 이게 잘했어요. 이때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힘들어도. 어 그리고 텔! 지갑변! 아! 야 빨리 잘 눌렀네 이거. 이상한 거 잡았을 때 엄청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그랬죠. 웃음> 이거 뭐지? 여기로 돌려받았는데 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는데 나머지 딱 진영 갖춰봐. 상급상대 심지어 브라움이 한 대씩 건드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딜러 쪽에서도 매진당 걸릴까봐 무서워요. 여기 BC 세우는 게 일종의 벙커. 바이도 살 죽을 뻔한데 살았네. 치구로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하네 그림이. 라이크를 치구로 있는데. 어? 오? 오? 유지덕 터졌고요. 바이랑 교환됐지만 브라움 터트리면은 너무 좋고. 그래서 아 좀 더 봐야 돼요. 아 네 이비치는 이비치 이비치. 근데 고난시가 나가면서 이거네. 진영 다시 잡아야죠. 좋은데? 때마다 나오는 장면인데 오? 로켓 첨프 판정을 너무 잘 쓰다 보니까 노리는 것 또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 바이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싸먹는 각각도 네. 스킬 각이나 이거 뒤로 잭스 라임입니다. 아 개 띠껍죠. 잭스 또 파밍하고 있죠. 다 따라왔어 CS. 진짜 솔랭에서 잭스가 딱 이기는 시나리오다. 진짜 화난다.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T1이 낚시 안 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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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뭘 왜 라인 아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뚫을 것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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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들어가서 터트리면 우와 대박 지금은 근데 이거 바루스까지 갈 수 있나요? 아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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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오 쉣! 와 닷줄 미친! 와 이게 되네? 아 이건 없는 걸 만들었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했잖아 이게 3대 0인가? 이거 꺾이겠는데 이건 좀? 이건 좀 꺾이겠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트리스타나도 약간 앞에 있는 게 안 죽을 자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이게 그런데 와 딱 원거리면 들어가기 전에 잘 끌었고 그리고 막 연계가 되니까. 근데 각을 줬네 한 번. 바루스 입장에서도 이게 치속이 아닌 제대로 응징했다. 와 넣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야 씨. 아, 라이브 상황에서 네. 네 결국 약간. 칼리라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써서 미니언 끌려도 칼리 궁 있으니까 칼리라서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용은 좀 매섭긴 하지만 굴려 굴려 결국 트타 사이드 오오 보급품 보급품 또 터지죠 보급품. 아니 또 터트려 버렸죠. 지금 보급품의 중요성을 모르죠. 상대방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서로 바꿔버린 상황에서 장로 드래곤을 밀리고 그만해 힐리쌩 수 있거든요? 멈춰. 어 너 방패 없제? 너 방패 없제? 잠깐 이러고 끝나면 조금 아쉬운데? 용이랑 장로가 직전이야. 시야마 한번 잡나? 뭐 없나?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어. 뭐 없나? 뭐 없나? 뭐 더 없나? 뭐 없나? 없나봐? 까비다. 죽는 타이밍이 좀 제네전 잘 죽었네. 죽는 타이밍.
곳에서 잽처럼 약간 피하는 각이었는데 쫄렸죠? 맞을 때마다 아프네요 이제. 어? 이거 G2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퀄로 진영 갈라버리면서 앞라인에 T1 보기 싶어 있다. 럼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럼블 갈라버려. 럼블 뒤 어 본데? 본데? 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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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바로 혼자 먹었고 보급품 터치어서 할만해. 죽여! 좋았다. GG. 보급품 터져버렸죠. 아이번 죽었으면은 유지력 없죠. 와 아까부터 아이번 잘 노린다. 3대0. 야 이걸 지냐 근데. 이거는 잘가 그냥. 어 이거는 뭐 우리가 이기는 게 맞아. 무조건 맞아. 어 우리가 아니 우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맞아. 팀원의 도장 깨기 이제 시작인가요? 결국 이렇게 그럼 내일도 하네요. LPL 왕이 기다리고 예지 잘 가라. 아유 이거는 뭐 에이. 역시 살아남는다는 건 강하다는 것. 고생했다.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골 결정력이 너무 없네. 결국에는 3세트도 탑 쪽에서 체감되는 게 좀 컸던 것 같다. 돌고도라 또 그런 것 같아. 난 잭스가 진짜 플레이가 쉬운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그 쌓아둔 코인이 다 까지는 걸 보면서 제우스 빈 기인 와 야 이거 뭐 그래 이게 이기다 보면 모른다니까. 역사가 그걸 또 증명하기도 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기다 보면 또 몰라요 이게. 아 근데 오늘 G2는 다른 선수들도 아쉬운 게 있긴 한데 탑이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웃자고 한 소리로 잭스가 약간 아이반 정치당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 본인이 말해야 돼요. 이거 구도가 내가 잘 풀렸고 뒤 봐주면은 럼블 무조건 잡는다라고 지가 콜을 해야 돼요 원래. 내가 웃자고 한 소리지. 저 구도에서는 바텀 봐주는 거나 탑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본인이 어필해야 돼. 에이 모를 리가 있나. 잭스대 럼블은 교과서인데 그냥. 정적이면은 럼블 승, 어지러우면 잭스 승. 이건 뭐 정해진 건데 뭐. 와 이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얘네가 미드 푸시 주도권이 없었나요? 아니고 정글 주도권이 없었나요? 아니고 뭐 탑도 따고 시작했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럼블 개망한 미래 없는 게임이야 이게. 원래는 그래요. 저 근데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G2의 생체 리듬에 대해 제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G2는 LCK를 잡고 근들갑을 충전한 다음에 LPL을 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잘해서 기대감 쌓고 그 다음에 딱 지는 게 스타일인가 봐. 상대가 LCK 때문이 아닌 거야. 그냥 그런 리듬인가 봐. G2가 이제 어 이 팀은 G2 힘들지 않을까? 딱 잡은 다음에 와 G2 너무 세다 이러면은 다음에 엥? 맞아. 18년도에도 RNG 잡으면서 우와 그랜드슬램에 RNG를 잡네? G2 우승인가 했더니 바로 IG한테 엥? 19년도인가 그때에도 와 G2 너무 세다 펌플러스 괜찮나 했더니 펌플러스 바로 그냥 썰어버리고. 이것이 G2의 리듬인가 봅니다. 완벽히 이해했다.